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저희는 오늘 부산진역에 위치한 소문난 식당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드는 과정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는 두루치기 백반과 오겹살을 주문했는데요. 점심시간에 가장 잘 나가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해요. 이미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양념장 저희가 만든 거라 가지고 이거 너무 그리고 뚝배기에 담아주면 끝! 한 뚝배기 하실래요?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김치는 저희들은 국산만 씁니다. 국내산 김치로 쓰고요. 매일 이렇게 싱싱한 밑반찬을 다양하게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반찬이 6가지나 되더라고요. 김치, 메르치, 감자볶음, 단가지 무침, 감자조림, 분홍 소세지, 계란 후라이도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 구워줍니다. 구독자분들은 반숙이신가요? 완숙이신가요? 사장님, 저는 반숙이요. 다 완숙을 해달라는 사람한테는 완숙을 해줘가지고 거래가 나갑니다. 내가 고추장 좀 많이 넣은 것 같은 느낌인데. 끝내줍니다. 사장님이 마이크가 커지신 줄 모르고 스스로 감탄하고 계셨어요. 저는 반숙을 밥에 쇽쇽 불어서 두루치기 한 점 딱 올리고 양파를 쫙 올리고 파까지 딱 올리고 바로 야미! 전날 숙성을 해놓습니다. 한 판을 최소한 470에서 480은 나갑니다. 최소한이라도. 처음에는 500g씩 줬는데, 아, 그럼 너무 뭐라가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하라도요. 고기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직접 만든 다 깻잎 장아찌인데, 고기 이거 오겹살 싸서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양파 장아찌. 이거는 부추장아찌. 이거 저희가 직접 다 만드는 거라 가지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반찬을 절대 재사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가게 이제 소스인데 갈치 속젓이거든요. 고기에 오겹살 찍어 드시면은 맛있는데, 원래 제주도 가시면은 이제 멜젓 같은 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이거 저희는 이제 갈치 속젓으로 쓰거든요. 아마 멜젓보다는 훨씬 더 풍미가 있고 더 고기 찍어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작지 싶은데. 자리가? 그럼 요거 해요. 보통은 요거는 사람 수에 따라서 많이 해가지고 담아주면 알아서 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오겹살은 제일 좋은 암태지 우리나라 포크벨리 껐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도. 오겹살은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주시더라고요. 요즘엔 고기를 구워주는 게 대세인 거 아시죠? 와, 소리. 냄새 장난이다. 제가 안 고파는데 고파질라. 고기 세우기 스킬로 옆면도 바삭바삭하게 구워주십니다.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평평평 잘라주십니다. 야, 이 고기 때깔 좀 보세요. 진짜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제 다 구워진 고기를 한층 올려줍니다. 사장님, 빨리 주세요. 현기증 나 죽겠어요. 야채, 고기를 올리고 마늘을 올리고 쌈장을 올리고 양파를 올려줍니다. 야미. 고기를 액젓에 푹 찍어가 쌍수에, 깻잎에, 부추장아찌에, 쌈장에, 화지레기에, 쌈무에
얌! 우겹살의 껍질은 잘 구워져가지고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쫄깃쫄깃하고 육즙이 딱 가둬져 있어가지고 씹는 순간 육즙이 나오는 그 풍미가 진짜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의 행운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데도 젓가락질이 진짜 안 멈추더라고요. 두루치기 백반도 섭섭하지 않게 계란과 함께 냠이. 젓가락 고기는 맛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고기를 먹다 보면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이 된장이 진짜 또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이렇게 조개가 많이 들어가고 꽃게도 많이 들어가는데 2,000원이면 남는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서비스 아닙니까? 아, 저기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보다 한 명이 두 번 오는 가게처럼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데 고기 드시면 아무래도 고기가 네, 된장찌개도 찾으신 분은 많으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솔직히 고기 우리도 고기 이제 물어가 보면 된장 시키면 조그만한데 그냥 그런 데보다는 된장을 고기 먹고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2,000원이면 원래 진짜 작은만한 데잖아요. 네, 저희는 6,000원인데 2,000원을 주는데 고기 드신 분한테는 되게 큰 크게 2,000원을 주세요. 된장 말고 또 어떤 분들은 김치찌개 달라고 김치찌개도 똑같이 그렇게 크게. 된장찌개에 밥 비벼먹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사이좋은 부자지간의 케미가 돋보인 부산진역의 최고의 맛집이었어요. 맛 최고, 인심 최고인 소문난 식당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